이거를 봐봐요. 전동이 아니라 그냥 수동으로 만다 생각해봐. 죽어놔 죽어놔 땡볕에 진짜 힘들게 일 끝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뭔지 아세요? 몸을 지켜주는 거야. 체력을 보완시켜주는 거야. 예, 이런 거 하나하나가. 예. 일도 힘든데 정리할 때 또 힘 빼봐. 그럼 현장에 미치는 거거든. 또 매달려 다음 현장 또 가야 돼. 체력이 남아도냐고.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가 완급 조절이 되는 거야. 어, 이런 장비 하나하나가. 예. 내 비상의 무기. 이게 엄청 시원해. 어, 이거 엄청 시원해요. 아, 진짜 이거 되게 시원해. 이거 한 거 안 한 거 하고, 아, 나 저번 땡볕에 죽는 줄 알았어. 아, 되게 시원해. 어, 진짜 시원하다니까, 이거? 이거 되게 시원해. 어, 진짜 시원해. 아, 이게 전에 그 모자보다 더 시원해. 그 일반, 그, 저 있잖아. 밀짚 모자보다 이게 더 시원해.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어, 좀 약간 일할 때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그렇지 되게 시원해. 안 되면 가운데 집게 물고 빼면 돼요. 아, 씨, 여름에 큰일 났다, 이제. 올여름. 아우. 작년하고 완전 틀리네. 와, 작년 거의 7월 말 날씨인데, 이거. 아유, 피라냐 호수는 팔고. 그냥 다른 거 그냥 적당한 호수로 지금 네, 교체 중입니다. 네, 피라냐는 거의 2분의 1급이라서 네, 저거는 물량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고 네, 저는 그냥 딱 제 물량에 맞는 그냥 호수로 적당한 선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120m 다시 8분의 3 120m를 지금 다시 말고 있습니다. 여기로 이제 그냥 안 감고 이런 오일을 좀 바를 거예요. 이거를 실리콘 코팅제를 왜 바르냐면 외피 보호도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내시경 케이블에도 바르시면 되게 좋아요. 이거 거친 면에 닿을 때 보호가 되니까 그럴 때 쓰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내시경이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. 너무 빡빡하게 감으면 이게 압력이 네, 너무 빡빡하게 감으면은 네.
이제 약간 유격을 줘서. 네. 아, 오늘 저녁 먹어야겠다. 오늘 저녁 뭐가 될 것 같아? 아, 그랬어요? 네네. 아니, 아유, 매번 이러시면 아유. 아니, 너무 저기 고생해가지고. 아니, 저는 정말 고생하고 생각 안 해주셨어요. 저는 이게 다 하나하나. 아니. 그게 아니라. 아, 땀 너무 흘려갖고. 아, 시원하게. 아, 쉬고 싶어요? 아, 솔직하게. 예, 쉬고 싶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알았어요. 쉬고 싶은데 제가 억지로 또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요? 아유. 아, 같이 저녁 먹고 싶었는데. 네. 네, 알았어. 네. 아, 마음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. 또 사선으로 깼더니. 아니, 그냥 지가 사선 된 거야. 너무. 그것도 방법이신 줄 알고. 아니, 그러니까 빤타기가 많은 거지 뭐. 끝에가 될 수 있으면. 이게 원래 빽빽하게 감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. 나중에 압이 들어가서. 예, 압이 들어가서 늘어나기 때문에. 그리고 호수끼리 또 붙어. 예. 네. 와, 오늘 날씨 진짜. 와, 장난 아니다. 현장에서도 뺀 땀, 여기가 도로 다시 다 빼네. 아, 오늘. 와. 다행히 구름이 가려졌어. 그러니까 지금, 어우, 지금 해만 딱 가려던데도. 아, 진짜 장난 아니네. 와, 진짜 날씨가 습하고, 아, 햇빛이 없어도 습하니까. 네. 아, 진짜 같이 저녁 안 먹어도 되겠어요? 네, 괜찮아요, 진짜. 네, 정말 괜찮습니다. 안 괜찮은 것 같은데. 아우, 아니요, 네, 네. 아니, 안 괜찮은 것 같아서. 전 지금 네. 다이어트가 절실한데 지금. 그래서 저녁 자극적으로 좀 참으려고. 아, 그래요? 뭔가를 이렇게 조금 먹고. 아, 알았어요. 그럼 다음에 끝나고 그럼 같이 먹. 땀이 배에서 지금 걸렸어요. 네. 옷도 걸리고. 이번에 단단히 먹고 이제 끝내야 돼.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. 네, 일부러 낀 게 긁고 오면서 네. 여기 네, 항상 그래서 제가 이걸 너트를 껴놓는 이유가 네,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. 절대 테프론 감는 거 아니에요 이건. 이거는 사라나카라고 했나? 약간 네. 이게 딱 이렇게 그 물려 들어가는 느낌이 두 개가 딱 느낌이 나요. 네. 또 이제 연결 부위 마를 때 잘 말아야 돼. 너무 땡땡하게 말면 안 돼. 땡땡하게 말면 압을 받는 순간 얘가 딱 벌어진단 말이야. 그러면서 연결 부위가 잘 터져요. 그래서 연결 부위는 나중에 늘어날 정도의 그 유격을 좀 줘줘야 돼요. 네, 얘는 실리콘 코팅제고 한 번씩 발라주면 좋아요. 아, 보물은 안 해. 이게 원래 내시경에 발라주면 좋은데 호스에도 고압 호스에도 발라주면 좋아요. 옆이 보호하는 거야. 이때 마를 때 보면 알잖아. 이게 봐봐, 힘을 많이 받아. 이게 여기를 한 번 힘을 살짝 넘겨줘요. 넘겨줘서 감아야 돼. 여기를 땡땡하게 감아버리면 저기 터진다고. 늘어난다고. 여기 한 번에 되면 좋겠죠. 했으면 뭐 이제 뭐 배관의 길이에 따라서 많이 좀 풀어놓고 쓰는 게 좋아요. 예, 이렇게 말아놓고 쓰는 것보다. 항상 작업하실 때 어느 정도 풀어놓으세요. 예, 아니 어차피 길이 좀 여유롭게 풀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죠.
딱 필요한 양큼만 빼는 게 아니라 조금 열 수 있으면 좀 여유롭게. 엄청 길죠. 예. 예. 가만 올 때는 별로 몰랐죠. 몰랐는데 엄청. 예. 풀어놓고 보면 엄청 길어요. 배관이 그만큼 길잖아. 이 긴 배관을 이렇게 다 미는 거예요. 펌프 하나로. 이 펌프를 아웃렛도 안내까지 주는. 예. 신기하고. 이제 누수가 있나 없나 테스트 해야지 이제. 물 나오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. 비누스라서. 아, 오늘 좀 걸려요. 잠깐만 잡고 있어봐요. 네. 꽉 잡아요. 네. 아 늘어나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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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